네, 습도 100%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촬영하다가 중간에 네. 3층으로 피신 간 건 처음 아닙니까? 야, 이거 뭐 매 인트로마다 덥다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네, 지금 저희는 정말 극악의 근무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타에도 이런 뭐 앰프들에도 뭐 저런 촬영 장비들에도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이 정말 최악인데 하물며 사람한테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 무리 없이 매일매일 기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4층에서 에어컨 없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누르라고 구독하라고요. 그걸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네. 얘 이거 까만 거 입어서 그렇지 이게 다 물이여.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우 쉬네. 와 이러다가 이제 저기 비 오고 한번 뭐 새고 이러면 진짜 작살 난다 이게. 네. 예전에 몇 번 비가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크게 센 적이 있었죠 한 번. 네. 아우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자 이번에는 적어도 그것까지는 이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다행히 장마는 끝났으니까. 자 에어컨은 빨리 고치고 여러분들께 더 뽀송뽀송한 그런 리뷰를 전달해드리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폰의 일렉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데이브 루드 플라잉 V 아웃핏 모델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쿼이어를 하면서 스쿼이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가성비의 가성비 브랜드 시리즈죠? 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아티스트 시리즈 중에서 가격대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 시리즈라기보다는 에피폰의 하이엔드급 악기를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할인은 지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할인은 약 거의 30% 거의 적용이 네. 되어 있어서 1435,300원의 건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00만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976,000원. 할인율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데이브 루드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루드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기타리스트이고요. 그리고 데이브 루드 밴드를 하고 있고 하면서 직접 자기가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자 이 테슬라가 사실 81년도에 결성된 밴드인데 이게 데이브 루드가 기타리스트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78년생이에요. 78년생인데 81년도부터 테슬라 활동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4살 그렇죠, 아, 때부터 뭐 이렇게 쳤을 리는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테슬라가 81년도에 결성돼가지고 테슬라라는 이름으로 바꾼 게 이제 좀 그 이후에요. 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바뀌어가다가 원래는 뭐 얼스쉐이커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시티키드 이런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86년도에 테슬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멤버들이 계속 체인지가 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최종으로 들어간 게 데이브 루드예요. 아. 그래서 데이브 루드가 이제 들어간 지 14년 차 정도 돼갖고 오래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데이브 루드는 테슬라가 결성되고 나서 81년도에 결성된 밴드니까 91, 2001 하고도 테슬라 5년 키드네? 후 테슬라 네, 키드. 한 25년쯤 된 네. 밴드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밴드와 함께 자라서 밴드의 그 나이대에 들어가게 된 데이브 루드 기타리스트. 그래서 뭐 요새도 보면은 데이브 루드 테슬라 이렇게 치면은 그렇게 뭔가 자료가 많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예전 영상들 보면 거기에는 이제 데이브 루드가 없고 그리고 요 최근 영상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멤버들이랑 나이 차들이 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네요. 네. 최근에 오히려 데이브 루드 밴드를 찾으면 더 자료가 더 많고요. 네, 그리고 남쇼 같은 데서 참여해서 기타 친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브 루드 플라잉 V 아웃핏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10.5cm고요. 무게는 3.05kg입니다. 엄청 가볍다. 네,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 마호가니,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C 프로파일 넥이고요. 헤드 머신 그로버 로토매틱.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너트와 지판 목재는 하드 메이플 올라가 있는데 다 새하얗게 칠해가지고 뭐 목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네, 629mm, 24.75인치고요. 픽업은 4개 프로버커 2, 브릿지 프로버커 3 험버커 세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넥 볼륨, 브릿지 볼륨, 픽업 셀렉터 3A 토글 스위치.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푸시풀을 통해서 스플릿인가요? 스플릿입니다. 네, 스플릿이 가능하죠. 브릿지는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스플릿에서 이게 잘 만들죠 이거. 오 좋아. 스플릿 최강 브랜드. 에피폰도 스플릿이 돼갖고 아이폰이 됐어요. 네 에피폰. 브랜드명 쪼겠죠. 오 좋다. 맛이 알고 가세요. 마샬하고 진짜 찰떡으로 잘 어울리네요. 그러네요. 어 좋아요. 플립. 야. 굉장히 힘 좋고 잘 앞으로 밀고 나오는데 좋았어. 그렇다고 중저역대가 부담스럽거나 뭐 무겁거나 한 사운드는 아니라서 좋네요. 예, 레드락 펜더 킷 펜더 트윈 리버브 레드락. 힘이 좋아갖고 게인 부스터가 걸리는군요. 그래갖고 마스터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좋아. 찰진 사운드. 네. 마샬 날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프레젠스랑 트랙을 좀 올려보죠. 네. 중기. 굿 굿. 9까지 올려볼게요. 네. 시원시원한 개인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야, 뭐 하드락에서부터 뭐 약간의 메탈적인 그런 성향까지 커버할 네. 수 있는 느낌의 사운드였습니다. 아, 팬더로 다시 바꿔서 좀 아름다운 백킹이 좀 되나 알아보는 시간. 이제는 스플릿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쁜 소리 나야죠. 왜냐면 러브송도 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네. 좋네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좀 락킹한 사운드에 붙여서 E마이너 G D C. 네, 뭐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네, 락킹하고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데이브 루즈. 네, 굉장히 무례한 사운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안정적이고 네, 아주 뭐 예의 바른 사운드. 네. 예의 바른 하드락 사운드를 들려주는 데이브 루즈의 플라잉 V 아웃핏이었습니다. 시청자 한 줄 평 하나 드릴게요. 네, 마침 또 한 줄 평이 레스폴 에피폰 레스폴이네요. 네, 에피폰의 2502화고요.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커스텀 프로 사운드였어요. 이거 굉장히 멋진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네, 일랑님, 외관과는 달리 빈티지한 사운드가 반전이네요. 개인 완전 잘 먹게 생겼는데 오히려 스트랩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기존 험버커 레스폴보다 깔끔하고 정갈한 사운드가 강점입니다. 한 줄평 코일탭의 명수, 만능 멀티플레이어까지 넘버다 이렇게 주셨네요. 좋다. 그렇죠, 코일탭의 명수. 오늘도 역시 스플릿의 명수고 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바로 드릴게요. 절편인 줄 알았더니 팥떡이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속에 안금 절편인 줄 알았는데 팥떡이네요. 네, 속에 앙금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주 달콤한 앙금. 아, 맞습니다. 저는 무례한 줄 알았는데 예의 바른 무례한 줄 알았는데 예의 바른 플라잉 부위 네, 이렇게 폴라이트네요. 폴라이트. 네, 그렇습니다. 폴라이트. 데이브 폴라이트였어요. 네, 데이브 폴라이트. 네. 근데 생김새도 그렇게 루드하지는 않던데. 네. 자기가 하도 얌전해 갖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명처럼. 근데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특징적인 아웃핏 중에서는 가장 밸런스가 잘 맞고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네, 예의 바른 네. 플라잉브이. 이때는 파로파로. 네, 파로파로로. 좋습니다. 파로파로로 이번에 데이브루드 플라잉브이 아웃핏 모델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계속해서 아티스트 시리즈입니다. 다음 시간 더 하게요? 다음 시간이요? 집에 가고 싶긴 해요. 역시나 에피폰인데 이번에도 모델명이 스플릿이 돼서 이번에는 혼만 남았네요. 혼. 네. 에피까지 다 잘라지고 혼만 남았어요. 혼 일렉기타. 네, 혼 일렉기타.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조지 소로굿. 네, 화이트 팽 모델입니다. 화이트 팽 모델 ES125TDC 아웃핏 조지 소로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